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귀신놈, 대신 귀신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45페이지를 보시면, 대신 귀신놈과 불성사상이 시작이 되었고, 대신 귀신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신 귀신놈의 중심사상이 되는 불성사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과목도 대신귀신론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대신귀신론과 불성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성사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승불교를 이루는 주요 사상이 불성사상입니다. 만약에 대승불교에서 불성사상이나 열애정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대승불교가 그 6,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인도에서 지속이 되다가 밀교가 또 그 다음에 밀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기원 AD 한 13세기, 12세기, 13세기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불성이나 열애정 이러한 개념들이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어떤 그 구조, 사상의 구조가 되지 못했다면 대승불교의 수명이 더 짧아졌을 거거나 또는 대승불교가 그 여파로 대승불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대승불교로 인해서 대승불교의 우리는 지금 우리 대승불교권에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에 다니시니까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초부터 기초 뭐 대학에 뭐 불교 입문에 기초 대학에 다니면서 또 대학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실 것이고 불교의 핵심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청정한 본연의 마음을 드러내면 바로 부처다. 이 소리를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승불교권에서 태어났고 또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 이제 부파불교가 전해진 남방불교로 가져가 보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 대승불교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파불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아라한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부다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부족한 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라고 보는 게 그들의 입장이고 오직 유일하게 성불했던 존재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역사상 그 이외에 다른 부다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019년에 우리는 당연히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네? 뭐 누구에게나 평등한 인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120년 아니면 150년 정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 정도만 되어도 그건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1912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권을 되찾은 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에서도조차도 그 끝나고 나서도 프랑스의 모든 여성들에게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성은 고대로부터 집에 있는 어떤 그
자산이죠, 자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한, 판매가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게뭐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더 했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의 여성의 인권이었습니다.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는 줄 알았죠. 근데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도 뭐 크게 다르게 뭐 의식이 바뀌지 않은 거죠. 왜? 똑같은 국민들 속에서, 프랑스 국민들 속에서 조금 깨인 사람이 이제 혁명을 주도한 거니까.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1910년도, 12년인가? 하여튼 그때 여성의 참정권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실제적인, 모든 여성에게 다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실제적인 인권이 이제 존중받아야 되고, 남성과 동일하고, 뭐 이런 의식들이, 시민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먼 옛날의 얘기 같은데, 불과 120~13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20~13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모든 생명체를 가진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를 해서 승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인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계급제도가 지금까지도 인도 왜 국민들 의식 속에, 헌법으로는 폐지됐죠. 헌법으로는 폐지됐는데,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계급에 대한 구분, 자기는 어디에 속하고,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하는 그 카스트라고 하는 그 계급에 대한 인식은, 2000년, 뭐, 4000,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잘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모든 사람은 출가해서 승단에 들어오면 평등하다를 주장했던 분이고, 그 평등의 기본에는 뭐냐?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성이 대승불교,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부파불교의 어떤 학문적이고 연구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논리적인 그 이론화 작업에 추정하고 치중하고 있던 부파불교의 좀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나타나는 불성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대승불교가 폭발적으로 이제 그 인도에서 각광을 받고, 왜 부파불교보다 훨씬 더 친국민적이었고, 스님들을 위한 불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정말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불교로 되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의 불성 사상, 열애장 사상, 열애가 될수 있다고 하는 열애장 사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승기신론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불성, 그리고 불성사상의 이해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불성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각각 쓰여지는 경전이 다르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3페이지를 보시면 대승기신론에 대한, 이제 불성사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주제라고 할수 있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이 강의가 4주밖에 해당되지 않는 강의여서, 본문에 들어가면은 대승기신론은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여러분께서, 지금은 대학원 수업 과정상 시간을 한 과목에다가 16주를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교재를 보니까 뭐 2강짜리 교육도 있고 뭐 4강, 뭐 6강 이렇게 교육이 쭉쭉쭉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셔서 4주만 해도, 4강만 해도 대승기신론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미진하다. 나는 조금 더 대승기 신론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대승기 신론과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부터, 원문 번역분부터, 번역문에 대한 해설, 뭐, 그래서 귀신론을 공부하고자 하면은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귀신론을 꼭 원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 이 귀신론처럼 정말로, 논리가 탁탁 떨어지는 그 어떤 교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논문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중론, 백론, 12문 이래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대승기 신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대승기 신론에 대한 대략적 이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기 신론의 3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대승기 신론의 저자가 나옵니다. 하나 저자가 나오고, 대승기 신론이 또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서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그 한역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승기 신론의 저자는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슈바고사라고 하는데 마명보살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님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 다녔으니까. 그들은 대승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다거나,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했다거나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건 좀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에서 등장하는 보살님들, 경전에 등장하는 보살님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부처님이 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또 이 그 신앙의 대상, 보살로서의 신앙의 대상을 대승불교에서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부처들이 등장을 하고 부처님이 명호가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수행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부처와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보살님이라면, 여기 등장하는 마명보살은 역사상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고 또 뭐 대승기 신론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행적을 찬탄하는 서사시 같은 거를 지은, 그 불소행찬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말 논리력을 갖춘 이런 대승기 신론의 저자로서 엄청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불소행찬을 보면 이 사람은 문학가예요. 문학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 표현으로 부처님의 행정을 찬탄하는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저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왜 불교 공부를 하실까? 불교 입문을 제가 이제 저기 그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불교 입문을 제가 이제 보문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 입문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불교 입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원까지 왔는데, 불교 입문은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은 뭐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직접 뭐 이런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아, 불교가 뭘까 하거나 단순한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아, 나는 불교를 좀 알아서 이걸 신앙해야 되겠다고 하는 초발심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불교 입문은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불교 입문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불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와 있는데, 이분들이 불교 대학원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이분들은 불교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과정을 따라 올라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이 되었건 대학원이 되었건 여러분이 일반 이제 바깥 세상에서의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이나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가서 놀겠다 하면은 충분히 놀 수 있죠. 학점 나는 신경 안 쓰고 놀겠다 하면 4년 내내 놀면 됩니다. 쭉 놀면 됩니다. 대학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대학원이라도 가자. 엄마가 대학원 가라니. 그러려면 대학원이나 가. 그러지 뭐 또. 대학원 가니까 또 놀라면 또 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도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수 있고 놀려면 놀 수가 있어요. 대학을 갔다고 무슨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갔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스님들이 다니는 기본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 동학사, 뭐 운문사, 뭐 이런 이제 그 승가대학들을 마치고, 그런 승가대학들은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교 내부에서 그 의무교육기관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뭐 학위증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건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이 그걸 마치고 4년을, 거기도 4년이에요 학제가, 마치고 아 스님 저는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간대요. 그래서 아니 왜 가냐고, 그 승가대학 마치면 되지 왜 가냐고 하니까 가서 불교를 더 공부를 하겠대요. 불교 공부 거기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자기는 스님이고 이미 자기는 스님인데 자기가 할 의지만 가지면 불교 공부를 충분히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은 대학을 가야 공부하고 대학원을 가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대학원에서 불교 여기 봉은사 불교 대학원에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요거 마치고 요거 하고 요거 마치고 요거 하고 이 과목 마치고 그 다음 과목 따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불교 공부에 큰 변화가 없고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 마명보살은 대신기신론을 지었고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또 책을 지었다면 그건 또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불소행찬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보고, 기신론과 같은 내용의 불성사상을 주장하는 뭐 승망경 뭐 이런 경전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학문의 영역을, 공부의 영역을 조금씩 자기가 넓혀 가야지, 학교에서는 요것만 가르쳐요. 요것만. 여기도 학교니까. 요것만 가르쳐요. 한 학기 내에 요것만 끝내야 되니까. 요거는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안 해도 졸업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또 저서가 있습니다. 자, 마명보살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중인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마가다국 그 부처님이 빈비사라왕,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그 왕이 다스렸던 마가다국이랑 마갈타국이라 했는데 뭐 똑같은 나라입니다. 출신으로 부처님 입적 후에 600년경에 태어난 대승의 논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스승에게 전승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고, 원래는 불교로 출가한 사람이 아니고, 이 집안 자체가, 이 마명보살의 집안 자체가, 외도,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브라만교나 힌두교나 뭐 이런 외도 집안의 출신으로 굉장히 똑똑했나 봅니다. 논쟁을 잘하는 그런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식으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허술한 부분들,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논파하거나 대론을 통해서 대론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미비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비방하고 헐뜯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협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인도 불교에서의 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임자를 만난 거죠. 임자를 만난 겁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협존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를 만나서 또 불교와 외에도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협존자에게 설복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되고 이제 대승불교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게 우리 다 그렇죠.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정이고, 올바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협존, 이 마병보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협존자에게서 여실히 자기의 지식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종교에 대한 이론적, 불교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여실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에 귀의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불교를, 대승불교를 알리는 연구자, 논사가 됩니다. 논사라는 건 논문을 써서 전문교로 연구하는 사람이 논사죠. 그렇게 해서 대승기신론을 쓰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소행찬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대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대승기신론은 내용의 구조, 이제 우리가 대승기신론의 9페이지에 가면 대승기신론의 구조를 보실 텐데, 대승기신론은 굉장히 짧은 내용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으로 보자면 크게 뭐, 내용이 아니고 길이로 보자면 외우려고 해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친밀성, 정확성, 간결한 문체, 논리적인 구조, 독창적인 철학 체계, 이런 것으로서는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논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를 알리는데 대승기신론처럼 이렇게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구조적으로 완결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대승기신론은 산스크리트 원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인도 출신의 진제라고 하는 파라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뭐 중국말로 하면 진제로 번역을 하는데, 파라마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국 우정국 출신에, 그리고 파라마르타와 중국 우정, 중국인인데 실천안타라고 하는 스님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파라마르타의 번역본, 실천안타의 번역본, 이렇게 두 가지 번역본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 대한 연구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 불교를 좀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대승기신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를 좀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금강경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대승기신론은 정말로 불교의 그건 이제 기신론은 조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조금 이게 도표를 따라가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강경이 조금 더 이제 그 우위에 있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은 공부하고 책을 내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책 쓴다고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대승기신론 자기가 공부한 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는 정말로 쉬운 언어로 책을 써서 내가 자기 돈으로 내면 돼요. 불교는 그거 말리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내면 돼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구석에서 막 금강경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자고 나면 금강경이 나오고 자고 나면 대진기신론이 나오고 정말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다 경전은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화엄경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화엄경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도 그렇게 하기에는 내용이 많고. 근데 금강경이나 기신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내용의 우수성 이걸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연구자들로는 중국의 해원 해원 스님입니다. 법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원효 요 세 사람이 대진기신론 연구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원 스님은 대승기신론 의소라고 하는 책을 두 권을 지었고 법장은 대승기신론 의기라고 하는 책을 세 권을 지었고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 두 권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대승기신론 별기라고 하는 책도 원효 스님이 짓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요 해원, 법장, 원효 이 세 사람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논문들이에요 여러분 논문들 자기가 공부를 대승기신론을 공부를 하고 그걸 필기를 해놓거나 메모를 해놓은 것을 대승기신론의 원문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적어놓은 어떤 개인의 필기나 자기의 그 논점을 정리를 내놓은 논문들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독특한 아주 생각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저서들을 대승기신론 3대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원 스님의 주석서는 원효 스님의 주석서에 비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의 3대소를 좀 비교를 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뛰어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해원 스님의 주석서는 원효 스님에 비해서 양적인 면에서나 또 내용적인 면에서 논문의 질적인 면에서 미치지 못하고 법장 스님하고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의소하고 의기하고 대승기신론 의기하고 대승기신론 소하고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별기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두 사람의 어떤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보다 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소는 원효 스님의 것을 거의 모방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효 스님이 앞에 나왔던 사람이고 법장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이니까 뒤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이 대승기신론 소나 대승기신론 별기라고 하는 게 당나라에 전해져서 당나라의 불교학자들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논문을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했고 그 연구의 결과로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이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주로 공부했던 이 스님이 자기도 대승기신론 의기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와 대승기신론 별기야말로 최고의 대승기신론 연구서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대승기신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설책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이런 경전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스토리 위주의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보면 됩니다. 그죠? 화엄경도 법화경도 법화경도 얼마나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까? 그 비유들이 하나의 토막토막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 비유 하나만 약초 비유품이라든지 뭐 궁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해서 스토리가 되거든요. 근데 난 그런 것보다 나는 논리적이고 좀 그 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좀
구조가 좀 이렇게 간결한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대승기신론을 보면 돼요. 근데 대승기신론을 볼때뭘 봐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대소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혜원 스님 거, 법장 스님 거, 원효 스님 거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원효 스님 걸 보면 됩니다.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별기가 은정희 선생님이라고 고려대에서 공부를 했던 은정희 선생님이 대승기신론 별기라고 하는 책을 잘 번역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승기신론 별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대승기신론에 대한 좀더 깊은 심화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라면은 두 번째 4페이지를 보시면 대승기신론 제명 해석입니다. 그럼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승기신론. 이게 이제 우리가 한문을 보지 않고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승귀신론 이렇게 봅니다. 귀신이 나오는 얘기인가? 귀신에 관한 얘기인가?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농담입니다. 근데 이건 자, 좀 썰렁하지만 농담입니다. 대승귀신론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고, 자, 이 책의 이름을 중국의 어떤 문자로 번역을 하자면 대승기신론 이렇게 해도 뭐 얘기가 되겠죠. 대승의 신심을 일으키는 논문, 뭐 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보자. 그러면은 1, 2, 3이 있습니다. 자,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이게 좋은 제목이고, 또 하나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귀신이니까, 그죠? 신심을,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제가 이 제목을 번역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승귀신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금강경, 금강경, 금강경 그러는데, 금강경? 남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금강경의 제목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뭘할 거예요? 여러분, 금강 봤냐 바라밀경을 줄인 게 금강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 과정이니까 금강경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배우고 있나 지금? 맞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시네요. 제가 오늘 오후에 금강경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들으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금강경은 여러분 금강경, 금강 봤냐 바라밀경,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뭐 딸이나 아들이 아니면 뭐 친구가 엄마 금강경 배운다는데 금강경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금강경이 금강경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금강 봤냐 바라밀경이다. 엄마 대학원 댕긴다니. 댕기지. 아직 그건 안 배웠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금강 봤냐 바라, 예?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게 금강경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교 입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불교 대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금강경, 금강경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금강경을 어떤 사람이, 그것도 내 가족이 물었는데, 엄마 대학원 다니는데 뭐 내가 들었는데 금강경이 불교에서는 중요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이 뭐예요? 엄마 금강경 배운다며. 그리고 대학원 댕긴다며. 아,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제 가방끈이 제일 긴데, 어? 남편도 대학 나왔고 나도
아들도 대학 다니고 딸도 대학 나왔고 나 혼자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어? 이 엄청난 대학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금강경 금강경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금강경은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그 이름으로 자 이해를 해놓으면 금강경에 대한 내용을까지는 어차피 그들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요. 어? 안 해요. 이 제목 하나 딱 말해줘도 아 우리 엄마가 봉사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가 보다. 어? 금강경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금강경은 말이야. 응? 금강경의 주요 내용은 확고한 지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엄마 열심히 가세요. 열심히 가세요. 귀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승귀신론, 대승귀신론 하는데 금강경만큼 대승귀신론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승귀신론을 대승귀신론이라고 하는 책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논문 또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논서 이렇게 좀 기억, 이 중에서 하나 제일 짧은 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대승귀신론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물어봤을 때 제목 하나만 말해줘도 그 내용이 근데 불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교에서의 책의 제목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 법화경, 대방광불 화엄경 묘법연화경, 금강관야 바라밀경,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능엄경. 이거 다 그냥 제목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경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가르침을 경전의 이름에 함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제목만 알아도 반은 가는 거예요. 반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제명 이걸 말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스님 대승은 뭐고 믿음은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승귀신론에서의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소승대승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 딱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소승 대승 이런 말이 아니고 대승이라는 말은, 대승이라는 말은 거기 나오죠.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대승이란 곧 마음을 가리키고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중생의 마음입니다. 중생심. 중생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대승은 중생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생심은 간단해요. 가지고 싶고 뭐 많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고 탐욕을 부려서라도 저걸 내 것으로 하고 싶고 좀 부당하지만 좀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이 왔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좀 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탐진치라고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거 거기다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교만을 부려요, 또 우리가. 교만해요. 그래서 그 교만심도 가끔씩 발동해주고, 또 의심도 있어요. 의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냥 뭐 저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 수준이 아니고, 탐진치, 만의 견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대표적인 중생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생심하고 우리 잘, 그리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정도인 것 같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탐욕. 진. 화내는 거, 어리석은 거, 그 다음에 마음. 자, 이게
아만심, 교만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존재,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에게는 교만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존재, 나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힘이 센 존재,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에게는 비굴함이 있죠.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들에게는 시기심, 질투심으로 그들을 아니면 적대심, 더 나아가서 적대심으로 그를 대하고 나보다 못한 존재한테는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교만심이 그것도 자 인간의 중생심 가운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 지하에 가가지고 뭐 자기가 여기 백화점에 VIP인데 백화점 주차 직원이 자기를 대우를 안 했다고 아니면 주차 직원을 막 거기서 막 무릎 꿇게 해서 막 매니저 불러라는 둥 막 소리를 지르는 게 그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 상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 사모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교만심. 의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인식 세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리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마음이 있어. 또 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가치관, 주장, 주의, 나의 어떤 그 인식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버리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다양한 어떤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다 이거예요. 나랑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 요 여섯 가지가 우리의 대표적인 중생심. 중생심. 그러니까 중생심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조금 요 정도의 욕심, 요거 좀 가지고 싶은 욕심,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심이, 근데 보십시오. 대승은 이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저렇게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치우쳐 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총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게 대승이에요, 대승. 자, 그러면 이제 대승을 설명을 해봅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